고관절 50견? 50견 하면 어깨 쪽으로만 들었지. 그렇게 부르나요? 고관절 50견? 들어봤어요? 예.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50견은 어깨인데. 손이니까 어깨죠. 제가 봤을 때 요번 거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이 저희는 골반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오래 치면 좀 골반 쪽이 좀 아파가지고 좀 많이 쉬어요. 근데 이게 고관절 이상 아닐까요? 근데 전부 다 테니스 때문입니다. 아니야. 좋은 게 더 많아. 저도 약간 그 사타구니 쪽 있잖아요. 이 서해부 쪽에 쥐가 난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가끔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기도 약간 찌릿해가지고 이게 걷는데 약간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고관절 50견인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저런 통증, 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고관절 50견이 어떻게 병명인 거예요? 병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막 쓰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견은 사실 뭐 이 어깨견자를 쓰는 거니까 어깨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 고관절 50견은 사실 병원에 가서 아프면 사진 찍어보면 금방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진을 찍어서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는 곳은 되게 아프다고 하면 부러지거나 또는 그 부위에 이 녹아서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이런 상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 뼈는 전혀 문제 없이 아픈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찾아내지를 못해서 병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죠. 아마 뭐 고관절 50견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몰라서 키우는 병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오늘 이 몸신에서 이 고관절 50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신 분들에 대한 해답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창훈 씨, 김아영 씨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